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고 신하씨입니다. 오늘은 화폐 속에 있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계에서 전문가는 성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세계사는 썬킴에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화폐는 500, 1000, 5000, 1만, 2만, 10만, 50만 돈까지 다 호 아저씨 천시민의 사진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백위안인데 모든 위안화가 다 마오쩌둥이에요. 그래서 물론 중국 분들은 이거 쉽게 구별하시겠지만 놀러 가신 관광객들은 헷갈려요. 이 숫자가 잘 안 보고 다 똑같은 인물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 또 입헌 군주국가에서 발행되는 국가 지폐는 다 동일 인물들이죠. 숫자 꼭 확인하시고 쓰세요. 가서 헷갈리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 마오쩌둥이 어떤 업적이 있길래 좀 중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존경해가지고 모든 화폐에다가 조성아를 실었을까요? 마오주석은 중국에서는 정말 신이죠. 천안문 가면은 떡하니 초성화가 큰 게 있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키고 파운딩 파더, 국부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오쩌둥이라든가 호아저씨라든가 다 거인물들이시잖아요. 별세 하셨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살고 있는데도 자기 사진을 모든 화폐들에다가 이렇게 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예를 들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렇죠. 예전에는 모든 이라크 화폐에는 이분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체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전체주의보다는 독재국가. 독재국가죠. 네. 독재국가. 자, 입헌군주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국의 파운드화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얼굴이 있죠. 근데 영국 화폐에만 등장하신 거 아니에요, 여왕님이. 보시다시피 호주, 피지, 벨리즈, 뱀무다까지 등장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여러 국가의 얼굴에 박혀있냐.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든지 아니면 영국의 지배서 또는 영국이 만든 국가들은 이제 커먼웰스라고 하거든요. 호주, 캐나다. 이게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누군가? 호주 총리, 캐나다 총리가 아니에요.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헌법상 그 나라들의 국가 원수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여성이 역시 이 영국뿐입니다. 맞습니다. 아시아 대표적인 왕국, 지금도 그 나라 가서 왕 욕하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바로 타일랜드, 태국이죠. 그렇죠. 이 태국 집회인데 2016년도에 이제 태국의 라마 9세가 서거하고 아들인 라마 10세가 즉위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다 라마 10세의 또 이 인물로 바뀌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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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터키는 어떤가요? 여러분, 터키는 독립전쟁을 주도를 해서 터키를 독립시켜주는 장군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터키의 국빈 케말 파샤입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네, 이분이 원래 오스만 제국 말기에는 군인이었어요. 오케이. 뭐 대령급. 그리고 1차 대전 때는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1차 대전 때는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다 보니까 연합군이 바로 오스만 제국을 점령해버렸어요. 이 오스만 제국에 연맹하는 군인들이 모았어요. 케말 파샤 주도하에서. 그래서 독립전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겼죠. 이기니까 이제 터키 공화국 선포한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더 이상 이렇게 제국, 뭐 무슨 술탄국, 20세기는 그런 것을 없어야 된다. 공화국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필요한다 해서 터키 공화국을 출범시키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 네. 표정이 바뀐다면서요, 근데? 이제 200리라, 100리라, 근데 저 밑으로 가면 50리라, 20리라, 그리고 10리라, 1리라가 있거든요. 톤이 좀 낮아지면 사책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안 웃어주세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턴이 없으면 국부도 안 쳐다준다. 돈 최고네요. 구독, 좋아요. 지금 그 대부분 집회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치인, 폴리티션스였지 않습니까? 예. 그 과학자와 예술가가 또 등장하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제 유로화, 우리가 유로화를 쓰는 그 유럽연합.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각국들이 이제 각자의 뭐 돈 지폐가 있었겠죠. 그렇죠. 독일은 마르크고 프랑스는 프랑이고. 이제 프랑스 지폐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퀴리 부인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퀴리 부인, 마리 퀴리인데
우리 뭐 최초의 방사선 원소 플로늄과 라듐을 발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자, 그리고 독일 유럽 연합 이전에 이제 마르크화를 썼던 독일의 이분은 바로 가우스 아저씨. 수학 되게 많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싫어해요 이분을요. 아, 저는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했던 우리의 태선배입니다. 선배라고 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냐 그래. 이거. 아, 제가 잠깐 비닐 했어요, 비닐을. 자, 그리고 또 스위스 지폐. 와, 스위스의 지폐는 또 다르죠. 뭐냐면 이렇게 세로였어요. 아이고야. 이분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건데 르 코르비지에라고 해가지고 인간 건축학의 대명사였어요. 일본에 있는 국립 서양 미술관 이분이 디자인하셨는데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됐죠. 네.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 호주 100달러 앞에다가 조성하고 있는 누님은요, 소프라노 가수이신데요. 네. 넬리 멜바입니다. 자, 이 넬리 멜바 성악가 소프라노인데 6살 때부터 국립극장에서 성악 독창회를 열 만큼 호주에서 꼬마 천재 음악가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프랑스, 영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음악가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예술가들은 오직 음악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 화가계에 돼 있습니다. 어? 화가가 주인공인 집회가 있나? 인생이 씁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프리다 칼로에 관련된 전시회도 많고 영화도 많고 많거든요. 꼭 보십시오. 정말 안 됐어 이분은요. 네, 교통사고 많이 하셔가지고 몸도 네. 좀 불편하시고. 그럼 여러분 프리다 칼로가 그린 그림들 많을 거예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화상 많이 그리셨는데 네, 자화상.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즈텍 문화와 근대 현근대 미술을 약간 합친 분이죠. 여러분들 프리다 칼로 한번 검색해서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질랜드는 뭐? 뉴질랜드는 바로 이분이에요. 에베레스트 올라가신 분이에요. 에드먼드 힐러리군요. 예. 예. 세계 최초로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예.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사 공부하실 때도 꼭 등장하시는 분이거든요. 뉴질랜드 이전에도 영국에서 진짜 에베레스트 정복을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첫 번째 성공은 바로 이분, 네. 에드먼드 힐러리가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퀸 엘리자베스 2께서 그렇죠. 기사 자기를 또 수여했다고 하죠. 좋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 볼까요? 아, 캐나다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대륙에서는 흑인, 백인, 인종차별에다가 이렇게 뺨 때리는 사람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이 비올라 데스몬드가 지금 보시면은 그 약간 백인처럼 보이지만 흑인의 피가 섞인 분이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흑백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캐나다도 엄청 심했어요. 네. 이분이 1946년에 캐나다의 한 극장에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당시는 이제 그 흑인석, 백인석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메인석은 백인만 앉을 수가 있고 멀리 위에 있는 발코니석에 이제 흑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나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 해서 메인석에 내려간 거예요. 결국에는 뭐 옥신각신 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해가지고 12시간 동안 구금이 돼 있다가 26달러 벌금형을 받았고 소송이 굉장히 오래 이어졌어요. 근데 대법원에 상고까지는 했는데 패소를 당했는데 비록 패소당했지만 백인 사회에 대항을 한 흑인 인권운동가로서 아주 칭송을 받고 결국엔 이 누님께서 집회 주인공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바로 20달러 뒤에도 인권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권 박물관이죠. 네,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거죠.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다양성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오늘을 대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메이플 시럽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유로인데. 어떤 인물 있어요? 인물 없어요. 그리고 장소도 없어요. 그래요? 이거 어디예요? 어디지? 어디다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20개 넘는 나라가 야 다 같이 화폐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럼 앞에다가 예를 들면 광화문 관장을 실어주면 그러면 독일이 야 우리 거 왜 안 하냐 프랑스는 왜 우리 거 안 하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받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그것도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유럽 사람 같은 유럽 문명이니까 시대별로 유럽 건축을 대표하는 상상의 건축을 실어주자. 상상의 건축 없는 거네 그럼. 그치, 이거 없어요. 맞습니다. 뭐 과거 유로화가 이렇게 통합과 개방의 상징이었다면은 새 유로화가 나오는데 이제 2024년부터 다양성과 포용성에 이제 방점을 둔다 이런 말을 나오죠 지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하고 있어요. 화폐가 어떻게 나올 건지요. 2024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1년 반 기다려야 되네요. 네. 자, 여러분, 지난 화때는 우리는 여행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은 인물 위주로 좀 약간 세계사를 살짝 이렇게 긁었습니다. 어우, 정말 이렇게 알찬 방송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